12구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들이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일주기 추모 행사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청계광장 입구에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위로 차단 걸 달아주세요. 여기는 안 됩니다. 내 가족의 죽음이 억울하다는 호소가 누군가에게는 왜 정치적인 행위로 보인다는 걸까? 이게 왜 정치적인? 이태원 참사가 왜 정치적인? 아, 얘기가 저는 그 이야기가 가장 화가 납니다. 참사 직후 최고 권력자도 정부 인사들도 사과와 함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약속했습니다. 무엇보다 사고 원인의 파악과 유사 사고의 예방이 중요합니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사 그 후 1년, 유가족과 희생자의 영정은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됐습니다.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3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한 사회적 참사였습니다. 유가족과 생존자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한 여기 일주기 추모 행사에는 12구 참사를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는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159 희생자들의 영정은 여전히 이 길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뒤로하고 일상으로 돌아간 사이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시간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생활용품으로 꽉 찬 이 가게의 주인 부부는 오늘도 팔지 않는 물건을 만듭니다. 원래 이게 종이 자르는 건데 네. 이걸 자르는 거 대용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르서 이제 대가지고 치수 맞춰서 조그맣게 다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12구 참사의 상징, 보라색 리본입니다. 저 한 반 개 넘었을걸요? 한번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천 개는 너끈이 만들거든요. 만드시면서 뭐 드는 생각이 있으세요? 이놈의 지지배가 나를 이런 걸 시키는구나. 못된 지지배 막 이런 생각하면서 해요, 사실. 3년 동안 노력해서 어렵게 얻은 딸. 20년 내내 곱게 길렀습니다. 가영이가 우리 식구 중에 내 편이 제일 내 편이 가영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편 안 들어도 내 가영이만 제 편 들어줬어요. 어디 다닐 때마다 거의 잘 안 긁혔어요. 거의 목마 태워서 사학생 할 때도 정상까지도 제가 목마 태우고 올라갔다 내리고 다 했으니까요. 쓰던 방, 쓰던 물건은 그대로인데 딸 가영 씨만 사라졌습니다. 이것도 가영 있고 다 여기에 뭐가 들어있나. 이렇게 이런 거, 이게 또 여자애라고 향수랑 수건, 이 가영이 그대로 쓰려고 지금 머리카락이 다 있잖아요. 아니 뭐 일부러 안 버렸어요. 그냥 안 뜯었어요. 원래 애만 버리자는데 그래도 그냥 놔두자고 안 버렸어요.
패션 디자인을 공부하던 가영 씨는 참사가 나기 전 캐나다 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신청했는데요. 합격 소식이 도착한 건 11월 10일. 딸은 이 기쁜 소식을 결국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가영 씨가 이태원 헬로윈 축제에 간 건 지난해가 처음이었습니다. 10만 인파가 몰릴 거라는 예측대로 골목마다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아 미쳤다, 미쳤다. 이거 사고 나겠는데? 와 엄청나. 인파가. 오후 6시부터 붐비기 시작한 골목. 사고 위험을 알리는 신고도 빗발쳤습니다. 그날 위험을 직감하고 가장 먼저 112 신고를 한 당사자는 이태원 상인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아닌데, 이거 너무 많은데. 그래서 제가 내려와서 신고도 한 이유가 6시가 이 정도면 이후의 시간들은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이러다가 죽는 거구나라는 생각은 저는 했어요. 지금실입니다. 여기 이태원 해밀턴 호텔 그 골목에 계속 밀려오니까 압사당할 것 같아요. 겨우 빠져나왔는데 이거 인파 너무 많은데 통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압사당할 것 같아요. 애들도. 네. 네. 당시 경찰은 강력 해산 조치 후 종결했다고 보고했지만 해산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교통정리 인원과 범죄 단속을 위한 경찰은 있었지만 애초에 인파 관리를 위한 경비 병력도 행정 인력도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사 직후 용산경찰서는 기동대를 즉시 투입하지 않아 대응은 더 늦어졌습니다. 기동대 도착 시간은 11시 40여 분, 골든타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제야 길이 열리고 구급대원들도 도착했지만 이미 많은 생명이 쓰러진 후였습니다. 부실한 안전대책, 실패한 참사 대응,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초유의 참사였습니다. 딸 가영 씨는 자신의 SNS에 그날의 사진을 한 장 올렸습니다. 압사 사고 한 시간 전 무렵입니다. 그날 그 골목에 갇힌 가영 씨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얘가 혼자 땅속에 있을 생각하면 비가 와도 환장하겠고 눈이 와도 환장하겠고 밤만 되면 더 미칠 것 같고 그 산에 개를 둔 게 딸의 죽음 이후 가영 씨 엄마 최선미 씨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일주일의 절반 이상을 집을 떠나 서울 분향소에서 지냅니다. 다른 희생자들도 다 내 자식 같습니다. 빨리 좋게 맛있게 엄마 보고 싶지. 엄마 빨리 오시라 그래. 희진이는 분향소에서 아빠 봤지? 지난 2월 초 유가족들은 서울광장에 임시분향소를 세웠습니다. 언제 강제 철거될지 몰라 유가족들은 돌아가면서 분향소를 지킵니다. 그나마 여기에 오면은 그래도 유가족도 만날 수 있고 또 움직이면서 나를 살릴 수도 있고 그나마 유가족들이 모여서 밥도 먹을 수 있고 여기는 그냥 우리를 살리는 공간. 네. 이곳에서 해리 씨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해리 씨는 갓 직장 생활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 참사 이튿날 딸을 찾았을 땐 이미 싸늘하게 식은 뒤였습니다. 제가 제일 후회스러운 게 그러니까 막 얼굴이랑 손발만 좀 만졌지 안아주지를 못했어요. 네, 마지막 안아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요. 검안서에 기록된 딸의 사망 시각은
압사 사고 발생 시각과 같은 밤 10시 15분. 어머니는 사망 시각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날 밤 아빠의 휴대전화로 딸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 시각이 10시 33분입니다. 저희 남편 전화로 10시 33분에 전화가 왔었어요. 왔는데 받으니까는 막 아우성 소리랑 비명 소리 같은 게 들리는데 처음에는 혼선이 됐나 했어요. 약간 좀 막 해리야 해리야 부르고. 안 들려. 전화 소리에 넘어져 뭐. 여보세요. 전화가 걸려온 10시 33분. 해리 씨는 쓰러진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있었던 건 아닐까. 1분 이상 막 이름을 불렀는데도 대답이, 그러니까 해리 목소리를 뭐 안 들리니까는 다시 전화해 하고 끊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마지막이었었죠. 예. 시체 검안서의 사망 시각 이후 18분이 지나 걸려온 딸아이의 전화. 이에 대한 수사를 한 건지 알 수도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구급일지의 사망 추정 시각은 11시 10분으로 다르게 기록돼 있습니다. 부모는 사망 시간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현재까지 검찰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네, 해리한테 너무 미안한 게 그곳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전화를 한 거였는데 그 상황을 모르고 다시 전화하라고 끊었을 때 걔가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숨을 거두기 전까지 두렵고 힘들었을 텐데 그 생각이 나. 유가족 대부분 가족이 어떻게 사망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은지 씨 부모는 자식의 마지막을 알기 위해 직접 흔적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닌 거. 경찰의 협조로 참사 당시 보관된 유류품을 찾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이거 아니고요. 이렇게 목이 올라오. 목이 올라오는 게 올라와요. 이거 탄팔이네. 이게 지금. 말씀하신 이게, 옷들이. 예, 예, 예. 아. 저희가 그 이제 경찰 분한테 저희한테 이렇게 받은 겁니다. 저희가 받은 것은 사진만 이렇게 받았고. 딸의 시신 발견 당시 촬영한 사진 속 옷 한 벌이 사라진 겁니다. 민지가 가지고 지녔던 마지막 물건들이니까 저한테도 매우 소중한 물건입니다. 꼭 반드시 찾고 싶고요.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1년이 다 된 지금까지 유가족은 사건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게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저도 그 골목에 가봤는데 너무 좁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골목에서 그 많은 희생자가 나왔는지, 희생자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왜 정부는 가만히 있는지. 그런데 우리는 누구한테도 그 설명을, 그날의 상황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유가족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내 가족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죽은 건지 제대로 조사하고 알려달라며 정부와 수사당국에 호소했습니다. 50년 동안 살면서 노상에서 노숙을 해야 되고 단식을 해야 되고 이런 일상이 어디 있었겠어요. 부모 된 입장에서 아이가 마지막에 어느 지점에서 어느 시간에 갔는지를 모르는, 그리고 왜 아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행정조치는 왜 그렇게 됐는지 저희가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권리고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당연한 거를 당연히 해달라는 거거든요. 이태원역 1번 출구로 가는 이 골목이 12구 참사가 일어난 장소입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헬러인 기간 동안 보행자 일방 통행으로 바뀌었고 경찰, 소방, 구청 인력 약 3천여 명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이런 인력 배치와 대응이 왜 지난해 같은 날에는 불가능했던 걸까요?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것을 예측하고도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용산구청. 당일 집회 시위 관리에 치중하느라 압사 사고의 위험을 알린 112 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던 용산경찰서. 이들 기관의 관계자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과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졌을까요? 책임자들은 그들의 행동에 합당한 책임을 지게 됐을까요? 지난 10월 18일 용산구청에서는 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복한 용산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박희영 용산구청장님과 구청장님 배우자이신 신재철 고려대학교 용산구청의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구청장입니다. 현재 저를 비롯한 1,300명 공무원들은 재난의 선제적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도 갖추고 경찰, 소방 등과 함께 헬로윈데이 안전확보에 여념이 없습니다. 지난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희영 구청장은 여전히 구청장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참사 직후부터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축제가 아닙니다. 축제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 측이 있는데 내용도 없고 그냥 할로윈 데이에 모이는 일종의 어떤 하나의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주최자 없는 행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적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면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없습니까? 책임은 있겠지만 법령에 의한 기본계획,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세울 의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증인! 이번 참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퇴하시겠습니까? 사퇴의 문제는 지금 결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구속된 지 5개월여 만에 그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사유는 불안장애, 공황장애였습니다. 박 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참사를 예견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박 구청장은 자신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고 군중 통제와 질서 유지를 하는 건 오히려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재판 중에도 사고를 예견하거나 미리 막을 능력도 없다. 인파 통제를 위한 안전관리 계획을 세운 전례도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참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상하지도 못했다. 이렇게 인파가 많이 몰릴 줄도. 지금 이런 단어 전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만큼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무능을 일종의 면죄부, 변호 전략으로 쓰고 있는 상태거든요. 참사 당일 박 구청장이 현장에 도착한 건 밤 11시경입니다. 그런데 3시간 전인 8시 59분 박 구청장이 전단지 제거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당시 용산구청 당직사령인 조모 씨. 그는 이태원 거리에 인파가 많다는 소식에 직접 현장에 나갈 준비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구청 비서실장이 그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봤나요? 안 나갔습니다. 나가보려 했지만 전단지 제거 요청이 들어와 A주임과 B주임을 현장에 내보냈나요? 네. 경찰이 전단지 제거 요청할 때는 새벽에 상황을 봐서 하겠다고 거절했나요? 네. 그 이후에 비서실장으로부터 제거 요청을 재차 받았나요? 네. 당시 비서실장이 구청장 지시사항이라고 했나요? 네.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 골목과 삼각지역은 용산구청을 기준으로 서로 반대 방향에 있습니다. 그날 대통령실 인근인 삼각지역 주변에 대규모 시위가 열렸는데 시위 이후 거리에 남아있는 정부 비판 전단지를 치우라는 지시였습니다. 결국 재난안전 담당을 포함한 구청 당직자 두 명이 전단지를 제거하느라 정작 이태원 현장을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재난안전 담당 당직자가 현장에 남아서 재난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누가? 재난안전법상 예방 의무를 지는 구청장이.
저는 도대체 누가 용산구청장도 어쩔 수 없이 이 전단지 수거 업무를 하도록 하는지 이게 밝혀지지 않고 그냥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와 뭐 지금 재판에 진행되는 분들만 처벌받는다? 저는 이거는 그냥 꼬리 자르기의 일종이라고 봅니다. 여전히 구청장인 그를 직접 만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구청 직원들에게 막혀 결국 만날 수 없었습니다. 아 근데 왜 저를 물리적으로 막으세요? 참사 책임에 대한 박 구청장의 공식 답변을 요청했지만 재판 중이라 답할 수 없다는 게 구청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현직자로서 구청에 아직 계시는 한 공무원들 전체가 아, 우리는 잘못하지 않았어. 우리는 할 수 있는 걸 다 했고 이 정도로까지 많이 죽거나 다칠 걸로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어. 라고 집단적 방어 기제를 키워가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 1년간. 용산구청장뿐 아니라 12구 참사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들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용산경찰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 수사에 치중하고 기동대 배치를 하지 않았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경찰 수뇌부 제일 윗선인 윤희근 경찰청장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윗선까지 닿지 못했습니다. 현장 공무원, 즉 일선 공무원, 경찰 공무원 위주잖아요. 그 윗선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전반적으로 볼 때 진상규명이 촘촘히 꼼꼼히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느 선, 어느 중간선이나 어느 윗선에서 막혀버리면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후에 대비책을 세울 수 없는 것이거든요. 재난관리 책임기관인 행정안전부는 별도의 재난 원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희생자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구조됐고 어떻게 이송되었고 그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 받았는지 확인됐습니까? 그 대구형은 전부에 대해서 그것도 안 됐죠. 네, 시간대별로 최선의 조치했으며 살릴 수 있었던 인원이 몇 명이었는지 확인됐습니까? 안 됐죠. 차관님 모르시죠? 저희도 모릅니다. 유가족들도 모르고요. 정부에서 조사를 안 하니까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것을 평가한 적이 없습니다. 당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이것은 이태원 참사의 재구성을 전혀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읽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요. 참사의 책임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희생자 개개인들의 책임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진상규명 기구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무부처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참사 초기부터 그의 무책임한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이 장관은 국정조사에 참석한 유가족과 인사도 하지 않고 나가려다 원성을 샀습니다. 여기 안 보이세요? 아니 인사라도 하셔야죠. 아무리 혼나셔도 유족들이세요. 그냥 모른 척하고 가십니까? 누구랑 먼저 말씀을 나누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눈길 한 번 안 주고 그냥 가십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 결정 후 업무에 복귀한 이상민 장관. 그 이태원 사고는 이제 주체자 없는 집회였다는 그런 좀 특수성은 있습니다. 이 정부의 대응은 그 밑에 있는 하위직 직원들을 죄다 구속시켜가지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입니다. 고위직은 하나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난이라는 것은 뭐 불행하게도 반복되게 마련이고 그때마다 책임자가 그만두는 형식으로는 재난을 절대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이야기를 하자면 주체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행사 참여자의 생명 안전을 보호해야 될 구체적인 인물이 또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그리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왜 이런 참사가 발생했고 거기에 국가는 무엇을 잘못했고 또 우리 국민들과 더불어 국가가 앞으로 챙겨야 될 것은 무엇인지 제대로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참사는 이태원 참사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현재까지 이상민 장관은 참사 유가족들과의 공식적인 만남을 갖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분 충분한 설명 못 들었다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실 규명 다 됐다고 좀 보셨어요?